안녕하세요. 비가 밤에 엄청 많이 왔었나봐요. 아이들이 촉촉합니다. 촉촉해. 너무나 촉촉해서. 그다지 오늘 그렇게 기온은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이렇게 물품미를 안 해줘도 될 것 같긴 해요. 자연 바람도 살살 불고 그래서. 애들 좀 한번 볼까요? 싱그러운 애들 좀. 원정 봉남금인데. 아, 예뻐졌죠. 너무 예뻐졌어요. 이꼬지 했던 프리티도 이제 잘 예뻐지고 있고. 라조야, 우리 샴페인 변이. 라일라 물 먹은 거 보세요. 얘 뭐더라? 자, 클라바타 빨개 졌죠. 아이고. 맵봉국이 두 개 했는데 하나는 이제 냉해로 좀 보내고. 얘도 이렇게 물드네. 그렇죠. 얘는 조이가 이렇게 피멍이 들고. 아우 예쁘다. 물고 보소. 핑클루비 봐요. 핑클루비 너무 예쁘죠. 핑클루비 독산 변이 나테일. 얘는 알보입니다. 알보. 그리고 아, 그리스완이 햇빛이 너무 있다고 오다 보니까 이게 탄 건지 좀 뿔긋뿔긋 좀 안 예뻐졌어요, 여기가. 아, 씨, 빨갛다고 되게 이뻐 좋아라 했는데. 안 예뻐지네. 화재를 제가 냉이로 좀 많이 보내가지고 이번에 뭐라냐고서 그 예뻤던 이제 물갈이 했는데 너무 빨갛죠? 캐시 메바리올렛 같아요. 얘는 매직 파이어. 석연아, 뭐, 팬댄스. 얘도 석연아. 석연아가, 어쨌든 금기를 보이다가, 어쨌든 금기가 사라지고 막 그러네요. 이 꼬지들도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아우, 이뻐지고 있죠. 합실력 하려고 사는 아이도 아직 못해가지고. 얘는 미니빌 금은 아닌데, 미니빌이 이렇게 색이, 어우, 좀 요양시키고 내놓는다고 했는데, 조금 탔어요. 미니오가 꽃이 정말 예쁜 아이. 얘는 자만두예요, 자만두. 너무 많이 입은 페어리. 좀 아직도, 분갈이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좀 있고. 아이고. 물 먹은 거 보세요. 아우, 예쁘다. 예쁘죠. 이 샴페인은 이거. 꽃대를, 어우, 이거 봐. 이렇게 이래서 꽃대를 잘라야 돼요, 이게. 진진물 생겼잖아, 그죠? 안 되겠다. 진드물 생겨서. 아이고. 꽃대를 잘라야 돼요. 까맣게 진드물 생겼어요. 이래서 꽃대는 미리미리 잘라주긴 해요. 예. 아직 안 자라서 좀 더 자라야 돼요. 꽃대는 되도록이면 멀리 꺾어주세요. 꽃대를 꽃을 보려면 시끄러워. 이렇게 진진물이 끼나 한번 보면서 꽃을 보셔야 돼요. 진진물이 끼나 안 끼나를 보면서 꽃들을 이거 작업 보세요. 작업 엄청나죠. 우리 립스틱 진짜 잘 자라고 있어. 이차 자고 되면 립스틱.
모습 봐. 이 아이도 진짜 예쁘죠. 원종 에본인데, 아 진짜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 실생아였는데. 얘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부사 로게르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미니베금. 뭐 그쵸, 미니베금이래요. 아까는 미니벨이었고요. 얘가 자만도랑 비슷한 아이가, 얘가 칠석정이에요. 칠석정 생강무늬 칠석정. 아, 누브라가 이제 색이 빠지고 있네요. 엄청 빨갛던 아이인데 대잼도 꽃송이를 엄청 먹고 있어요. 이과가들 이뻐졌어. 브리티. 아, 얘가 뭐였더라? 너무 예쁘죠? 마르쉐. 강제로 적십됐던, 뭐였더라, 얘가? 핑크 뭔데? 까먹을 때 많아요. 어팔리나. 아유, 하엽 좀 빼줘야 되겠네요. 오! 귀천을 꽃을 봐야 되나? 일단 놔둬볼게요. 제가 꽃이 핀 어떻게 핀인지. 키도 꽃대가 엄청 올라와서.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 안 할 아이들이긴 해요. 얘는 이제 선물로 나갈 아이들이라서. 밭대기들 잘 자라고 있죠. 뭐야? 네, 물렀어.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있어요, 애기들. 어, 토리마네스. 얘가 진짜 이뻐지네. 이 수련 보세요, 수련. 아, 이거는 합식한 아이예요, 합식한 아이. 샴페인 좀 특이종이죠. 너무 차라. 핑클로비. 아메치스. 아, 얘 분갈이 못했다. 아, 진짜 분갈이가 지금 밤마다 와서 하는데도. 아, 피치스 앵클이 너무 이뻐졌어요. 루신다. 아유, 예쁘다, 꽃. 얘는 크리스마스 꽃이네요. 얘들 꽃 봐서 진짜 생기면 빨리빨리 해주고, 안 그래. 원래 벌레가 잘생겨요, 꽃들이. 자, 도트랑 보세요. 아이고. 아유, 예쁘다. 예쁘죠? 도트랑 꽃도 예쁘네요. 봐야지. 얘도 이쁘다.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름이 없다. 핑크팁스에다. 핑크팁스. 얘가 오견인데 얘도 꽃이 필 것 같아요. 우리는 꽃을 볼 것 같아요. 꽃몽우리가 다 지금 있어요. 시밀란스. 얘는 푸미라 아이세이지. 아우, 이뻐요. 그린베리. 아이리 많이 크지 않았어요, 쟤네들? 어, 많이 컸어요. 용월도 얘도 좀 분갈이 좀 해야 될 것 같아. 용월 꽃이에요.
뒤에는 플레르 블랑. 얘는 뱀바디 스긴즈입니다. 얘는 에보니 금. 애들이 있어. 뒤에도 합식했던 아이. 작년 합식했던 아이인데 좀 손 좀 봐야 돼요. 합식했던 아이들은 손 좀 봐야 돼요. 자, 밑에 아이들도. 이거, 아유, 송아가루가, 물과 송아가루가 막 엉켜있어요, 지금. 등근잎이 치우리대요. 발디 수영. 우망이 살지 못하고 있네. 쪼꼬미 라울인데 색이 너무 이쁘죠? 한 1년? 2년? 2년 키운 것 같은데. 안 커요. 안 커요. 이거 보세요. 인디언 곰봉 너무 이쁘죠? 이게 폴리닌지 아나인가? 아이고, 시끄러워. 등근잎이 줄래. 자구도 보이죠? 이 다비디에, 다비디. 다비디도 참 이뻐요. 색깔 빨갛게 보이네. 뭔 슬로우가 있는지 새 순을 내주고 있네요, 한에서. 아, 휴밀리스, 황홀한 연꽃, 3두로 분지한 아이. 원래 한두였는데. 러블로즈 무은둥이에요. 마리아 금, 무지. 트리나. 꽃들 엄청 오네. 프리린제네요, 프리린제. 아, 꽃 볼까? 아, 노랑노랑 이쁘죠. 프리린제. 이 아이는, 양파 껍질 실험했던 아이네. 아, 키세스. 이게 얘가 폴리닌자잖아. 너무 이쁘죠, 얘. 마드니스. 아우, 야, 물. 헤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얘 이름표 어디 갔냐? 이거 봐, 이거 봐. 아우, 이뻐라. 아, 아직 색이 안 빠졌어. 무거운 뷰티가 또 새순이 막 푸르푸르 나오죠. 더스티 로즈. 이뻐요. 근데 송아가루가 엄청나네요, 송아가루가. 최근에 본 거에 비한 애들은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헨젤 철화를 원래 조금, 원래 요 아이에 있던 아이인데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겼어요. 너무 빡빡해가지고 뿌리를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서 좀 큰 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퍼프를 심었어. 퍼프. 춥스. 저번에 대행농원 실루엣. 이쁘죠? 얘는 정약음. 얘는 처음 보실 거예요. 핑크 머피라고 신종입니다. 핑크러피. 얘도 지금 하우스에서 꼬질꼬질한 게 아직 남아있네요. 가자. 화이트 그린이. 이쁘게 물들었죠? 이 맛에 화이트 그린이 키우는 거죠? 이 맛에. 우리 꼬맹이 창들도 많이 많이 컸어요. 우리 후에. 그죠? 많이 컸어요. 우리 살아보니. 얘는 루비도나 이브다나? 에이심. 분갈이 했던 애들이 이제 푸르푸르 새순을 내주고 있네요. 그리고 짜잔, 러블로즈 카페구니 많이 컸어요, 아이들이. 또 한 번 더 정리를, 이제 하엽 정리 좀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은 1년 밖에서 방치를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1위 태산이에요, 태산. 아우, 파스트 이뻐졌다. 우리 루비 틴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아우, 릴리시나도. 아이고, 이쁘다. 다 이쁩니다. 엘렌이 샌디고이기도 하잖아요. 꽃대를 하나하나 다 물었어요. 와,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깨지는 화분에 이렇게 합식한 아이예요. 포기했다, 포기했어, 진짜.
오늘의 헬리콥터 옵션 뭐 반상인가 갑다. 그죠? 아우. 요 화분 세트들. 귀여운 아이들. 앵케버스톤 자고 많이 나온 거 보이죠?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도태가 다가 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죠? 메디젠골드. 홍어. 다 이쁩니다. 근데 군작이 이렇게 줄무리를 내면서 이쁜 뭐 이쁜 이뻐라해지네요. 저기 미니비의 금입니다. 올리비아. 원정물 레글렌시스 얘도 정말 예쁜데 문락이라는 나이 문락 문스톤 꽃하고 비슷하죠. 아이고, 아이고, 제 하나밖에 없는 라,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군생. 제 키워야죠. 아, 푸릇푸릇. 이거 보세요. 아, 물 벗어. 이게 핑크로즈인가? 클로버타. 아, 화분에서 뿌리 내리던 아이들 갖고 왔습니다. 멋있죠? 이꼬지마. 아유, 근데 수확할 애들이 진짜 많은데, 아, 미처 손이 못 가고 있네요. 역시 비 온 후에 달기 보는 맛이 있네요. 이 맛에 달기 키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이렇게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물뿜뿜이를 안 해도 또 스며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눈비 다 맞추고, 오는 햇빛 다 맞추고 오는 비 햇빛 다 맞추고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을 뭐 잔수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있어요. 자, 물 먹은 우리 옥상 달기들을 보셨습니다. 저기 미니하우스 저기 조리실크하우스는 아직도 있어요. 저 안에는 아직도 요양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학원에서 데리고 오면 항상 저기서 몇 주 동안 요양을 시켜요. 안 그러면은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저 미니하우스에서도 지금 요양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정리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